가. 일본에 캬바쿠라라고 있잖아요. 젊은 분하고 하실 때. 옛날 한국 캬바레. 여기가 사진이 좀 잘 좋아요? 어때? 야,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하도 찍으니까 그만 찍고 같이 한잔 마시자고. 갔을 때는 형이 손님으로 간 거야? 아니면 진짜 아니. 사진을 목적으로? 허가 받고 이 사람이 회장님이거든. 아, 그래요? 회장님? 82살 먹은 하루. 근데 문 닫았다고? 문 닫았어. 2월달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거 상관없어. 카바레라는 이 업종이 카바키치에서도 완전 호스트한테 밀려갖고 그런 거 계속 하면은 아까지가 나니까. 너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쓰겠어. 가게가 2층에 있어서 1층에서 이 사람이 안내해주거든, 손님. 이 사람 막 찍고 있었는데 몇 년 됐어, 한 3, 4년 전부터. 나는 못했고 지금 우리 회장님 찍으라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때 처음 올라가갖고 인사하고 가보기 쪽 풍림회관.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책 낼 때 같이 맞춰서 전시하자 해갖고 갑자기 준비를 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공개되는 거네? 처음이죠. 그럼 책은 언제 나와요? 책은 나왔어. 아, 나왔어? 이 책은 일본에서 지금 발매하는 거야? 아니면 한국에서도 하는 거야? 일본에서만. 일본에서만? 반응은 어때요? 꽤 많이 팔리고 있어. 책 나오기 전에 예약받는 사이트. 아, 한국에서는 이게 나왔지, 지난달에. 글. 책이 순수하게 글? 사진도 좀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받는 게 있어요? 많지. 또 일본에서 전시해도 작품이 팔리고 그런 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하면 좀씩 팔리거든. 근데 상하이 이벤트도 중단되고 또 유전차 눈 아르바이트도 다 외국이라 그것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가끔 있는 학교 수업도 다 중단되고 계획됐던 것들도 전부 취소됐고 다 취소. 그렇다고 또 사진 촬영 활동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많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쓴 거야. 시간은 많지. 사진은 못 찍지. 이렇게 그렇다고 일도 못 하고. 이 사진 중에 제일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다. 워라이 나가라 사진 밑에 거. 그 밑에 득표 주인 됐어. 好きな 이유가 신주쿠의 마치가 모토모토 스키데. 제가 쓰는 신주쿠는 뭐 きれい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けど, 현상가 撮ってる 제가 すごい 憧れのある, 뭐 야쿠자가 있다리とか 役中がいたりとか、なんかすごいお姉さんがその辺に出たりとか、そういうちょっとわいちゃつな世界見てはいけないような世界、それにすごい憧れがあるので、なんかヤンさんの写真はそこにすごいフォーカスして撮ってるから嬉しくなっちゃう。役座の世界とかも覗いてみたいけど普通はでき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もヤンさんはすごい一緒になんかきっと飲みに行ったりとか、わかんないけど遊びに行ったりとか、そういうなんか 心を通わせて、すごい被写体に近づいてる感じがすごいなと思って。本人が新宿が好きなので、この洋さんの写真が好きのそういう感じですね。新宿が好きな理由は、怪しい雰囲気があるのが、日本人が見る時もちょっと怪しいですか。そうですね。